떡볶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작은 요즘 자주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론야콘이 잠깐 따지고 이제 벤치로 들어가고 이제 머뭇거릴 틈이 없다 김도 갈콘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오, 치즈가 들어있네. 머뭇거릴 틈이 없는 김도. 먹을만해요. 여기 어디 거냐고? 불타는 여고 떡볶이. 왜 여고가 불타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타는 여고 떡볶이. 오늘 매운맛으로 한번 시켜봤어요. 좀 이제 좀 오늘 좀 정신이 해이해져서 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 매운맛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안 매운데? 어제 뭔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방송 끝나고 머리를 감고 잠깐 소파에 누웠거든. 잘라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 닦고 이제 뭐 이거저거 이제 집 치우고 이제 잘라고 그 전에 잠깐 소파에 누웠는데 그때 이제 우통을 벗고 있었어. 상의 탈의를 한 상태로 그냥 침대에 잠깐 아니 그 소파에 잠깐 누웠는데 일어나니까 오후 3시야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그랬어. 살짝 어둡네. 깜빡 잠들어 버렸지. 소세지. 근데 떡볶이 먹을 때는 이 혀랑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사실 이거 먹을 땐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그 혀나 입술을 이렇게 깨물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뭔 생각을 했냐면 그 원피스에 나오는 검은 수염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검은 수염의 정체는 뭘까? 최소 3명의 인간이 합쳐져 있는 존재라는 게 이제 추측이고, 이제 그게 뭐 이제 3명이 합쳐져 있는 삼쌍둥이였다, 이제 뭐 그런 추측도 있고, 왜? 악마의 열매를 2개 이상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루피가 그 녀석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라고 칭한 거.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한 3명 정도가 한 명으로 합쳐진 존재다, 검은 수염의 정체는, 라는 게 이제 정설인데, 아니 추측인데. 그럼 어떤 식으로 합쳐져 있냐? 그래서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그 흰 수염의 능력을 흡수할 때 그 천막으로 가렸단 말이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 어깨 부분이나 이제 이쪽 가슴팍 부분에 뭐 얼굴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 얼굴이 아직까지 이제 보여지지 않은 부분에, 아니면 뭐 등짝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케르베로스 같이 세 명인 거지. 세 명이 합쳐져 있는 존재. 뭐 마다라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삼쌍둥이냐 아니면은 어떤 느낌이냐.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게 이제 평행우주의 멀티버스의 다른 검은 수염 세 명을 합친 거야. 그런 걸 수도 있어. 아니면 과거 현재 미래의 검은 수염이 합체한 걸 수도 있어. 중첩된 거지 한 명으로.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 이 원피스가 루프물인데 그 이미 두 명의 검은 수염은 루프를 거쳐서 이 현재 검은 수염이 합쳐진 거야. 두 명의 검은 수염은 이미 실패를 해가지고 이미 현재의 검은 수염이 합쳐진 거지, 융합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두 명의 검은 수염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의 검은 수염이 이제 세 명이 합쳐져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 아마 그 정체는 이제 언젠간 밝혀질 텐데.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형 진짜 재밌는 의견인데 작품이랑 안 어울리는 게 아쉬운 듯. 제가 최근에 좀 스포를 봤거든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다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아무튼 내 의견은 그래. 평행 멀티버스의 3명의 검은 수염이 합쳐졌거나, 과거 현재 미래의 검은 수염이 합쳐졌거나, 아니면 루프의 2명 실패한 검은 수염 2명이 이미 합체돼서 3명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지. 그리고 그 검은 수염이 융합된 거는 이제 어깨 부분이나 가슴 아니면 등짝에 이제 그 가려져 있는 부분에 얼굴이 이렇게 몸에 박혀있는 식으로 이제 감춰져 있을 거다. 그게 내 생각이야. 김잡돌 합체라고.
일단 확실한 거는 두 명 이상 합쳐져 있는 건 확실해. 검은 수염은 잠을 잔 적이 없고 그 이제 그 교대로 이제 의식이 깨어나서 이제 아니 잠을 잘 수 없는 걸 수도 있어. 아예 그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3교대로 이제 자는 거지.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검은 수염이 악당이긴 하지만 가장 해적에 가까운 인간입니다. 솔직히 이제 간단히 이제 해적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해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퍼킹 머더러들이잖아. 과거에 이제 해적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범죄자들.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해적에 가까운 인간이야. 오 루피 일당보다 훨씬 더 고증에 맞는 거지. 그 검은 수염이야말로. 근데 이제 검은 수염의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이제 나쁜 놈이지만 검은 수염 장점 꼰대가 아니야. 전혀 그 뭔가 자신의 이제 선장이라고 꺼드럭꺼드럭거리지 않고 이제 부하들이 몰아지랄해도 이제 그냥 어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오픈마인드 약간.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제 개판이지 그 해적단이. 아 지랄하던 선원들은 다 상업 앞댔다고?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꿈이 있어.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원피스 탑 명대사 3개 중에 하나 꼽으라면 아마 그걸 거야.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 그 발언을 이제 검은 수염이 했다고. 결국은 이제 검은 수염이 원피스의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지. 지금도 그렇지만 작가가 밀어주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지. 나는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어. 어떤 결말이 될 거냐면 내가 이제 아까 그 루프물이라 그랬잖아. 이미 실패한 루프의 두 명의 실패한 검은 수염이 이미 합쳐져서 세 명이 된 거라 그랬잖아. 만약에 그거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거냐면 이미 검은 수염은 미래를 다 알고 있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대충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제 좀 꿈이라고 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약간 그런 염세적인 부분도 있을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될 거. 그래서 더더욱 꿈을 믿는 걸 수도 있어. 난 이 정해진 현실을 부수고 싶어. 근데 그 이 루프를 부숴줄 사람은 결국 루피였던 거지. 자기가 아니라 이 정해진 미래를 바꿀 사람은 결국 루피였던 거지.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 이미 두 명의 검은 수염은 실패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려고 이제 세 명째 검은 수염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검은 수염이랑 융합해서 이제 가는 거지만. 그래서 아까 그런 가설을 세운 거야. 물론 이제 평행 우주일 수도 있어요. 멀티버스의 검은 수염일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오다가 이제 그런 그냥 단순히 삼상둥이었다 그런 설정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런 가설을 세운 거고. 그거는 좀 너무 단순하잖아.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제 세 가지 가능성. 멀티버스의 검은 수염 세 명, 아니면 현재 미래 과거의 검은 수염 세 명, 아니면 루프의 검은 수염 세 명. 그 루프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한 루프의 검은 수염이 이제 현재의 루프의 검은 수염과 합쳐져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세 명이라는 그런 세 가지 이제 가설을 세우고 있어 난.
단순히 다중인격이라거나 이제 그냥 참쌍둥이라거나 하는 설정은 너무 단순하잖아?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본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명이 그 한 몸에 합쳐져 있는 건 확실해. 뭐 인격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냥 인격이 합쳐진 걸 수도 있고 그냥 몸이 융합된 걸 수도 있고 둘 중 하나겠지. 아 이게 국물이 튀겼네. 아 이게 튀겨버렸네 국물이 키보드에. 이런 잠깐 지금 키보드에 국물 튀어서 닦는 중이야. 기다려봐. 아, 이게 되게 광범위하게 튀었네. 어우 그냥 다 튀었어. 여기도 튀고 여기도 튀고. 근데 이렇게 내가 찍은 게 하나 맞춤 하나 정도 때려 맞으면은 얻어 걸리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던져보는 거지. 아 근데 지금 와서는 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라고 말한 사람들은 진짜 나중에 봐봐 한번.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최근 연재부는 이제 정발이 안 돼서 못 봤는데 나 짤방으로 봤어. 그 짤방으로 스포 당했는데 좀 충격이었어. 스포하지 마세요. 아 근데 좀 먹다 보니까 맵네. 이 매움이 누적되는 것 같은데. 그니까 좀 나는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진짜 원피 그 루피와 검은 수염의 그 관계는 진짜 막 그 나루토와 사스케 같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지. 검은 수염 너무 더러. 배터리 좀 털이 좀 많긴 해. 체리파이를 좋아하는 사나이. 형 나 검은 수염이랑 생일 똑같아 부럽지? 검은 수염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체리파이야. 임 검은 수염임? 이거 뭐냐고요? 떡볶이인데 이런 뭐 여러 가지 들어있는 떡볶이요. 뭐 어묵이랑 이런 당면이랑 뭐 메추리알도 들어있고. 절대 1트는 못해. 1트는 못하고 2트에 걸쳐서 먹을 것 같아.
트리파이 맛있어? 그래? 그렇구만. 어, 납작당면. 아니 근데 난 이제 소년만화 이제 항상 그렇잖아. 어, 얘가 이제 어? 아무런 이제 그런 백 없이 어?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어? 노력형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막판 나서는 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밀어주는 어? 그런 금수저였다는 반전. 주인공한테 몰빵하는 작품이었다는 반전. 야 이 새끼한테 몰빵해 이러면서 이제 어? 혈통도 알고 보니 막 다 금수저였고 그냥 노력은 얼어 죽을. 그래 타이의 데몬 정도면은 그나마 노력판가? 아 근데 걔도 무슨 혈통 아닌가? 걔 무슨 용적이었나 아마 그랬나?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였던 것 같은데? 걔 타이? 어 그치 그치. 아 용인족 용인족. 거비야 떡볶이 너 먹으면 혀 불난다. 자.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검은 수염에 대한 고찰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악당이지만 뭔가 미워할 수 없는 녀석. 근데 이제 루피를 좋아하는 독자들에게는 정말 죽이고 싶은 악당일 거야. 사실 이제 에이스가 그렇게 된 것도 검은 수염 때문이니까. 그러잖아. 용암과 불의 상관관계가 상하관계였을 줄은 누가 알았겠어. 아무도 몰랐지. 응? 어, 용암은 불을 태운다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 마그마는 불을 태운다고. 매운맛 시키길 잘했다. 어, 정신이 좀 든다. 정신이 좀 드네. 어. 아까 누가 김도는 개코모리아라 그랬는데 아 개코모리아면 개이득이지. 개 있잖아 그 페로 개 이름 뭐였지? 개 이름이 뭐였지? 개가 부한데 어, 그 개이득이지 진짜. 어, 페로나.
아, 집 나갔어? 그래. 미호크한테 갔어요? 그렇구나. 근데 나 옛날에 좀 궁금했는데 그 미호크 타고 다니는 배는 그 어떤 원리로 가는 거야? 그 도대체 어떤 동력으로 전진하는 거야 그 배는? 아, 나 궁금했어. 그냥 위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추측이 있어요. 그 미호크 배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대한 추측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미호크 배 잘 보면은 그 양초가 있거든. 그 양초에 불타는 그 동력으로 가는 거다. 그 검색해 보면은 놀랍게도 이제 양초로 가는 배 만드는 법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장난감 배인데 그 실제로 양초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갈 수 있는 장난감 배가 있어. 이제 그거다 첫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미호크가 방구 껴서 가는 거다. 뭐 그런 개드립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니면 뭐 세 번째는 이제 뭐 폐기로 가는 거다. 뭐 기의 힘으로 이제 배를 움직인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 아니 나 어렸을 때 궁금했어. 나 미호크 타는 배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방구가 맞아? 아 사실 가는 거 아니고 표류하던 거임. 아 그게 맞다. 사실 자기가 이제 쫓아가려고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도 길을 잃었던 거야. 그냥 이 해류 따라서 이렇게 흘러다니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떠내려가는 중이었다. 폼 잡고 있었던 거지. 사실 이렇게 동클리크 쫓아가던 거 아니었던 거야. 그냥 해류 따라서 가는데 이제 만난 거지.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다이얼 달아서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다이얼 설정이 그런 게 있으니까. 고인물이라 그렇다고. 아 진짜 그냥 표류하는 게 맞다고? 아 그래요? 근데 그 동클리크가 미호크가 우리 쫓아온다고 벌벌 떨었잖아. 그럼 그게 얻어 걸린 거라고? 그렇겠네. 그렇구만. 아니 그 도치 있다고 해도 그 힘만으로 이제 원하는 대로 막 갈 순 없잖아. 어느 정도는 이제 갈 수 있겠지만 적어도 노는 져야 될 거 아니야. 바람과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야 이거 보니까 모다 달린 거 아니야? 대반전. 사실 모터보트였다. 커비 왜? 또 놀이가 부족한 거 같은데? 근데 사실 원피스 초창기에는 정말 악당 같은 악당들이 참 많아서 좋았어. 뭐 하다못해 그 초반에 나왔던 그 캡틴 클로 그 안경 이렇게 딱 세우는 그 울버린 같은 놈 있잖아. 그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론, 크로커다일, 동클리크 이렇게 진또배기 악당들이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런 애들이 최근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 아론도 사실 착한 놈이었다고. 버기요? 버기도 악당이지. 사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제 연재가 길어지고 작품이 볼륨이 커지니까 이제 했던 것도 할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컨셉 하다 보니까 좀 만들기 힘들어진 걸 수도 있어.
아, 또 나왔던 악당 컨셉도 울고 먹네 막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 하긴 지금 연재 시작한 지도 꽤 됐으니까. 아, 매워. 아, 저 가을 글자콘 있잖아. 저거 왜 한글로 했냐면 한자로 하니까 알아보기 좀 어려워서. 물론 이제 그쪽이 좀 더 원본이긴 한데 그래서 한글로 바꿨어. 에론나는 뭐 영원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뭐 나중에 뭐 또 마작하게 되면, 혹시나 마작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가비. 아, 왜. 아. 어이구. 일단 이 당면은 다 먹어야 돼. 당면이 이 국물을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당면부터 먹어야 돼. 일단 당면을 끄집어내. 오늘 랩해 가냐고? 오늘은 몰라요. 오늘은 모르겠어. 근데 에페 골드랭크부터 지옥이던데? 나 랭크는 안 돌릴 것 같아. 하게 되면 골드랭크 안 돌릴 것 같아. 아, 너무 지옥이야. 그러니까 시즌 막바지에는 할만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시즌 막바지쯤에는 이제 골드 할만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은 적어도 아님. 예, 저 골드 가긴 갔어요. 지금 골드 4긴 한데 내 판 돌려보니까 알겠더라고. 난이도가 헬 난이도야. 롤 골드가 된다고? 야, 지금 실버도 못 가는데?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아, 나 잠깐만, 또 다른 추측이 떠올랐어. 검은 수염에 대한 또 다른 추측. 내가 아까 평행우주 떡밥 던졌잖아. 검은 수염 어둠 열매 각성이 아니라 원래는 사실 평행우주 열매였던 거야. 그래서 다른 평행우주의 티치를 합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원래는 그게 어둠 열매가 아니라 평행우주를 여는 열매였던 거지. 플레인 워커였던 거야, 사실, 티치가. 그럴 수도 있어.
차베즈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블랙홀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여는 통로였던 거야 그게. 그럴 수도 있어. 님들 내 말이 진짜 말 같지도 않지? 나중에 두고 보라고. 이거 이 중에 하나는 걸린다 진짜. 자 봐봐. 어? 과거 현재 미래 평행 우주 루프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걸린다 이거 진짜. 이거 걸릴 것 같아. 어휴 또 이러신다. 밥이나 드세요. 다른 평행우주에선 다 실패했어. 이 평행우주에선 성공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치치가.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근데 진짜 이 중에 하나는 걸릴 것 같아 진짜. 높은 가능성으로 이 셋 중에 내 가설 중에 하나 걸릴 것 같아 진짜. 이 진짜 리얼로 그때 가서 이제 성지순례 합니다 이래봤자 이제 늦는 거지 이제. 아 두고 봐. 이 어둠 열매는 사실 어? 또 다른 세계를 여는 열매였다는 것을. 그게 블랙홀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세계로의 통로였다는 것을. 어? 지금 모다가 이 방송 보고 어?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써먹어야겠다 이러는 거 아니야? 어둠 열매의 각성이 사실은 어? 다른 세계로의 통로를 여는 열매였다는 거를 지금 이거 베껴가려고 지금 시청자 채팅창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어? 아니 사실 이게 뭐 어둠 열매가 이제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여는 능력인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다른 세계로의 통로를 여는 열매였던 거지. 아 이거 가능성 있어 진짜. 이거 이대로 나면 이거 오다가 베낀 거예요. 아, 나 이거 정리해서 이따 그림판에다가 다시 정리하겠다. 아, 기다려. 지금 정리하겠다. 어! 우유 흘렸어. 아니야, 지금 우유 흘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검은 수염의 정체가 더 중요해. 검은 수염의 정체 김도의 가설. 앞서 검은 수염은 최소 두 명 이상이 인격 혹은 육체가 융합되어 있다 는 존재이다. 1번 가설. 어둠어둠 열매의 블랙홀 능력은 사실 다른 차원 혹은 다른 멀티버스
를 여는 이 통로를 여는 능력이었다는 반전. 다른 멀티버스의 다른 실패한 멀티버스의 검은 수염을 데려와서 융합한 존재라는 가설. 이게 이제 1번 가설이야. 아 이거 위로 못 올리나? 자 2번 가설. 2번 가설. 원피스 세계는 루프물이었다. 융합된 두 명의 검은 수염은 사실 이미 루프를 경험하고 실패한 검은 수염이었던 것. 그래서 일어날 일을 대략 알고 있음. 하지만 루프를 깨줄 루프를 깨고 미래를 바꿀 사람을 찾고 있었어. 그게 루프. 오케이. 오다님 잘 들으세요. 자, 오다님 잘 들으세요. 3번 가서 써야 돼 이제. 3번 가설. 3번 가설은 좀 이게 확률이 낮아. 과거, 현재, 미래의 검은 수염이 융합된 존재라는 가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나의 가설이 있어. 그니까 보통은 그 일반적인 가설은, 자 일반적인 가설을 알려줄게. 자 일반적인 가설은 샴쌍둥이. 그냥 형제가 융합되었다는 듯. 비 두 번째가 뭐지? 영혼이 세계라는 가설. 삼중인 기억. 뭐 대충 이런 가설들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가설. 아니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 첫 번째 이거. 아 이거 저 첫 번째 어디? 아니. 자, 아무튼 이렇게 나 왜 그림판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내 가설은 이래. 자, 오다 선생님. 자, 1번 이거 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1번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다님 이걸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셋 중에 하나는 얻어 걸릴 것이다.
김도가 말해서 저것만 다 피해감. 이랬는데 진짜 하나 얻어걸려서 의기양양해질 거 생각하니 킹받네. 너도 지금 어느 정도 이걸 믿고 있다는 얘기야. 아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잖아. 솔직히 말도 안 되면 니들이 불안해할 이유가 없거든. 아, 그만. 떡밥 뿌리고 쌍끌이 어선으로 긁어 가는지. 나중에 꼭 이거대로 나와서 이 형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하면 좋겠다. 저도 그래요. 왜 자기가 맞았는지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듯. 근데 그런 검은 수염 정체 밝혀지려면은 아직 한 10년 남지 않았나? 5년? 5년이면 돼? 오케이. 아 근데 진짜 이거 솔직히 평행우주 나올 거란 생각은 안 하는데 물론 만약에 나오면 그 우리나라 콜라보 해가지고 와피스 캐릭터도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짬 루피 캐릭터가 있긴 한데 멀티버스 설정이라면 아 농담입니다. 김도님 야근 안 하는 꿀팁 좀 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화이팅! 또 뭐 말하려고 하는 입인데 왜 왜 그럼 내가 말해야지. 내가 말 안 하고 뭐 아 원피스 얘기? 검은 수염 얘기? 야 나 검은 수염을 좋아해서 하는 얘기야. 매력적이잖아. 제 하하하하하. 아, 저 코난 만화는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코난 내용은 잘 몰라. 코난 그냥 죽이라고? 조직이 검은색임. 그 누구지? 그 누구냐? 해적 내기 나왔으니까 근데 그 캐리비안의 해적의 주인공 누구지?
조니 뎁. 조니 뎁 요새 그 푸닥거리 하고 있던데. 근데 이게 뭐 전말을 살펴보니까 그 부부 둘 다 좀 둘 다 좀 어쨌든 뭐 좀 후닥거리 하고 있더라고.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재밌겠지만, 하여튼 뭐 무난히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그만 싸웠으면 좋겠네요. 일단 근데 이혼은 확정 아닌가 거의? 이혼 이미 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커비야, 커비 지금 그거 한다. 터그 한다. 터그 잘 가. 어? 커비 터그. 커비 응. 아무튼 그 누구냐 윌 스미스도 그렇고 그 유명 배우들이 좀 유감스러운 일들이 생기는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윌 스미스는 되게 호감 배우였는데 갑자기 그런 이미지 박혀서, 물론 이제 사고를 쳤지만. 세상은 요지경이야. 아 근데 슬슬 배부른데? 맵기도 하고. 간 먹을까? 그래 이거 그만 먹고 계란찜 먹고 끝내자. 파이어펀치. 브루스 윌리스는 어떻게 됐어? 뭔 일 있어요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도 뭔 일 있나? 심해? 아 그 건강, 아 건강이 안 좋구나. 아 그 맞다 무슨 몸 안 좋다고 들었어요. 그 대본 못 외우고 막 약간 그 뇌기능 저하 같은 거 와가지고. 아 실어증. 아이고 아이고. 그렇구만. 아 근데 좀 많이 구르긴 하셨어. 아니 나는 다이아드 보면서 좀 걱정하긴 했어. 아 저래도 되나? 야, 진짜 엄청 굴렀잖아. 근데 영화에 나온 게 다가 아니라 그거 하느라 또 여러 번 몇십 번 몇백 번 찍었을 거 아니야. 몇백 번 아니고 하여튼 그것까지 다 생각하면은 엄청 다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어렸을 때 다이아드 보고 진짜 야 진짜 대단하다 야 저게 사람 약간 이러면서 진짜 아슬아슬한 그런 액션씬들 많았는데. 그러니까 브루스 윌리스랑 이제 그 성룡 두 명이 이제 제일 빡세게 구르는 배우들이었어 그 당시에. 진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연기하고. 요즘은 톰 크루즈. 나 톰 크루즈도 요즘은 그치 나이 먹고 와 그게 되는 건지 진짜. 나 성룡 보험에서 까였다고. 아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줬다. 물론 이제 스턴트맨도 있었겠지만 본인이 한 게 되게 많다고 들었어. 거의 이제 대부분 성룡이나 이제 뭐 브루스 윌리스나. 성룡도 스턴트 써요. 잘 먹었다. 정신이 드네. 김도도 스턴트 쓰냐고요? 아니요. 쓸 게 뭐 있어. 김도보?
아 갑자기 검은 수염 뇌절하고 싶다. 갈 제하 이런 걸도 많이 늘었어. 하긴 뭐 제가 어렸을 때 시대의 배우들은 다 지금 할아버지들 됐지. 그 에로의 신캐 이름 뭐였지? 벨베스. 걔가 무슨 공허 세계의 신 중에 한 명 아닌가? 어? 아 공허 차원의 그 지배자 중에 한 명이면은 졸라 대단한 놈이잖아. 그렇지? 아 근데 공허 세계의 지배자가 이제 에로의 세계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뭐 막 막 이렇게 쭉쭉쭉 막 이 그냥 이러고 있던데. 어. 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게 롤 인게임에 들어와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그 게임의 트렌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뭐 그 솔도 그렇고 아무리 대단해도 롤 게임에 한테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아이고 떨어졌다. 그 뭐 신적인 존재라고 해서 뭐 에로의 협곡에서 막 이따만하게 막 표현할 순 없잖아. 그런 거지. 가오리 펀치. 근데 걔는 뭐야? 포지션이? 미드야? 어디야? 정글이요? 오, 정글이라. AP 정글? 정글이라. 난이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아 요즘 나오는 챔들은 다 너무 어려워. 양양 펀치. 이거 하나만 더 먹자. 그래도 백스는 쉬운 편이었지. 뭐 아펠리우스 이런 거에 비하면 릴리아도 좀 어렵고 백스가 쉽다고요? 또 나왔다. 응? 백스가 얼마나 어려운 챔인지 모르시는군요. 백스가 엄청나게 고난이도 챔입니다. 어, 공포 관리를 해줘야 되고 우울과 그 게이지 관리를 해줘서 칼 같은 타이밍에 그걸 띄워야 되는 고난이도 챔인데 그거 쉽다고 하시다니요. 그쵸,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솔직히 그 뭐 이제 가렌이나 뭐 그런 챔 이제 쉽다 그래도 가렌이 얼마나 어려운 챔인지 모르시는군요. 사실 가렌은 최고 난이도 챔 중에 하나로서 막 이러면서 이제 뭐 다 그렇지. 파고들면 다 어렵긴 해. 근데 가렌은 진짜 쉬운 편이긴 해. 그러니까 이제 백스는 그 우울 게이지 관리까지 한다 치면은 진짜 어려워지긴 하지. 근데 이제 뭐 부시굴에서는 그냥 막 써도 좋은 약간 그런 인식이 박혀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무튼 형은 궁 못 맞추지 않아. 아 그래?
제가 경험치 뭐냐고요? 뭐 트위치 이벤트 한 데서 띄운 거예요. 뭐 구독 이벤트 한 데서. 저기 아마 뭐 5만 포인트가 되면은 뭐 채널에 치킨 7마리 뿌리고 뭐 대충 뭐 그런 시스템일걸? 나도 선물 받을 거야 아마. 계란찜 먹자. 아 멸치를 하나만 먹고. 아 계란찜 먹자. 계란찜. 아 매워. 아 매워. 아 맵다. 아 매워. 엑설런트 매운 거의 식빵이야? 컵이 산책 안 나가냐고요? 고양이는 산책을 좋아하는 고양이 드물죠. 그리고 사실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고양이는 산책을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산책 대신에 이제 놀아주는 거지. 고양이는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강아지는 이제 스트레스 풀어주는 게 산책이면은 고양이는 놀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놀아주면은 고양이 스트레스가 풀려요. 야, 강아지 둘 다 해줘야 된다고. 우리 집 고양이 길고양이 출신인데 혼자서 매일 산책 나감. 어떻게 걱정 안 돼? 아, 나 걱정될 것 같은데. 이게 들락날락하는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좀 신기한 것 같아. 아, 계란찜 먹어야지. 근데 중성화 하는 게 좋죠. 이제 나갔다 들어와서 이제 새끼를 배울 수도 있으니까 가족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내가 알기로 이제 고양이를 여러 마리 키우잖아. 물론 나도 직접 키워보진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고양이 여러 마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서열이 있대요. 반드시. 그리고 끊임없이 서열을 정하기 위해 싸운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들었어. 그래서 싸우는 거라고. 우리 집 서열이요. 우리 집 서열 1위는 커비입니다. 아, 나 먹었다. 아, 어제 옷을 홀딱 벗고 잤더니 그것도 소파에서 잤더니 아, 목이 뻐근하네. 치우고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린 검은 수염 가설 중에 하나, 이제 검은 수염 티치는 차원 여행자다. 검은 수염의 어둠어둠 열매의 정체는 사실 다른 차원을 여는 통로를 여는 능력이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의 에이스나 이제 다른 차원의 이제 그런 중 이미 사망한 캐릭터들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가설이 맞다면은 검은 수염이 그렇게 여유 있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 우리는. 왜냐면 얘는 이미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야. 이 루프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쿨피스. 그래서 검은 수염이 이제 1번 가설이 맞다면은 검은 수염이 이제 딱 다른 차원 열어가지고 다른 차원에 이제 에이스 데려와서 루피 형 만나게 이제 눈물 한번 이제 눈물 콧물 질질 한번 씩 흘려주고 이제 막 감동 연출. 고맙다 검은 수염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 여러분 그 뇌전력으로 따지면은 저는 그렇게 높은 편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낮아졌어. 지금 뇌전력 나보다 그 병건이가 훨씬 더 센데. 아니 병건이 프리저급이야. 나는 약간 그 베지터 정도지. 그 뇌전력으로 따지면 이제. 아니 근데 이거 안 열려 이거. 아이 진짜. 아 개꿀반데 이거 안 열려 이거. 아이 진짜. 아이 에잇! 열렸다.
호, 뇌전력이 올라가는군요. 제 뇌전력은 50만입니다. 53만. 그래도 내 전성기 때 뇌전력은 높긴 했지. 크고미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고미님께서 18개월 구독. 아 크고미님이 18개월이고 릭스님이 50개월이네. 헷갈렸다. 트하 1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릭스님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김도가 실버에 간지 25개월이 됐다고 알리세요. 슈퍼 갤럭시 제라툴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하일님 3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느그감자님 11개월 구독 고마워요. 11개월 감사합니다. 라이덴 945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글라스 기분해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섯 가지의 긴도이 택기 한 마리의 커비. 네, 메사이언님 5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거 후원 이제 트네이션 안 하는 거는 이제 그냥 하나로 집중하려 그래. 두 개 있으면 정신 사납기도 하고 관리가 안 돼요. 아 네 헬커스텀님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형 휴방하기 전에 1주년이라 다행이야 흑크. 아 감사합니다. 김멍멍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게 오픈 준비한다고 바빠서요 짐잘. 가게 잘 되시길 바랍니다. 케찹 마요 새우깡님 14개월 구독 고마워요. 화이팅. 짱가맨님도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혼란을 틈타 형 사랑해. 아, 네, 블루노트 335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 먹었어요. 떡볶이 아니요. 먹었어. 돈도마테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A가 어딘가에 인수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네. 뭐 EA를 이제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아, 근데 거기 예쁜 아가씨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EA가 EA만 있는 게 아니잖아. EA 아래에 있는 그 수많은 자회사들은 그대로 가는 건가? 아, 네 넷사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한 세트로 되는 건가? 외쳐 2 외쳐 2 외쵸 2 외쵸 2 외쵸 2. 아, 네 담배는 맨솔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산 47. 4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년 반 전 입대하면서 시작했던 구독. 아, 네 아라미르 501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선은 이제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지. 물결표 커비 한 씩. 그 무슨 그 덩치를 더 늘릴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한계까지 키워가지고. 공발바닥 요리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도님의 6월 재입대를 응원합니다. A4K7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아, 네, 햇도라지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트위치 공식 유튜버 우에라님 방송 맞나요? 이제 치킨 7마리 들어갔을 건데 혹시 들어온 사람 있으면 카페 인증 좀 올려주세요. 매니앙님, 매니앙님도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어도 구독 안 해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카군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도식 스티포. 아, 네, 론리캣 0827님 6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하. 아, 네, 때때로 이상함님 4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이벤트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특코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알려주는 것만 이렇게 띄워놓는 거고 뭐 내가 뭐 따로 할 건 없어. 아, 네, 터니션님. 자동이 김도를 데리고. 터니션님 4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타무님도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무님 37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터니션님 44개월 구독 고마워요. 리액션 참기. 아, 네, 호기심 많은 프로비우스님 41개월 구독 감. 아, 네, 시선 많은 신과 같다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커비가 귀여워서 구독한 지 30개월째. 커비. 아, 네, 식빵 굽는 야옹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어제 이불을 어제 소파에 그냥 이렇게 우통 깐 채로 이렇게 누워서 한 10시간을 잤더니 양성으로 흡연주를 논다고 알리세요. 지금 몸이 뻐근해. 그런데 휴병휴가도 딸린. 아유, 얼른 나으세요. 네, 그루 티으끈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어제 그냥 자빠져서 그냥 바로 잤어. 오묘한 모기 잡는 요모기의 오모한. 네, 오묘한 모기 잡는 요모기 묘기님께서 2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치 능력에 의해 뒤의 의지를 잇는 자들이 나타났다. 김디오의 자동 디디오의 삼. 뭐야, 붉은 외피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쿨피스에 위스키 좀 섞으셨나요? 잠깐만, 나 옷 좀 갈아입고 올게. 흰색 티 입어야지. 2년 동안 김도 아저씨의 밥 먹는 것을 관찰했다고 전하세요. 대남 미기리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급 구독 고맙습니다. 고급 구독 고맙습니다. 근데 원피스에 멀티버스 나오면 그냥 드래곤볼급 뇌절 아니야. 그게 막판이라면은 써먹을만 하다고 생각해. 뭐 그걸로 울거먹으면 모르겠는데 뭐 막판에 쓰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검은 수염 옆에서.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멀티버스 설정 별로 안 좋아하긴 해요. 너무 집중이 안 돼. 아저씨 말대로 원피스 나오면 일본에서 단행본 오체분시 되고 화영식 인증샷 올라옴. 모르는 일이야. 세상 일은 모르는 거지, 그지? 60 day I proposed to Kimdo would marry me.
영태가 제주도로 도망갔어. 하지만 에펙은 계속이지 김이. 글쎄요. 멀티버스가 사람 여럿 망쳐서 뭐만 하냐. 그러니까 나도 원래 평행우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뭐만 하면 평행우지라 해서 나도 진짜 싫어했거든. 근데 이제는 그냥 즐기기로 했어요. 검은 얘기하다 보니까 원피스 웃음소리 특이한데 오다가 어디까지 의절할지 궁금해져. 저거 레벨 다 차면 치킨 준다고? 그럼 믿고 저녁 안 시킬게. 랜덤으로 뿌려요. 근데 누가 받을진 나도 몰라. 아, 네, 청각 고문자님 6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김도랑 1시간 30분 동안 머리털 뽑기 싸움 하고 싶다. 왜 무조건 이기는 게임을 하려는 거야? 그렇게 이기고 싶어? 오늘 형방송 보면서 스펠렁키 하는데 1스테이지 넘어가는 팁 좀 주세요. 화이팅! 잘하면 됩니다. 나 에펙하는데 도쿄 서핑 200이고 이럴 때 있는데 형은 그냥 도쿄 서해? 그거... VPN 써보세요. VPN 쓰면 낮을 수 있어요. 저도 VPN 쓰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유료 VPN 쓰는데 무료 VPN도 괜찮은 거 있다고 들었어. 아, 네, 일리다리님 만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왕이면 유료가 낫지. 뭐 1111 같은 것도 있고, 뭐 저렴한 VPN 좋아해요. 중에서는 뭐 미꾸라지 같은 것도 있고. 아, 네, 일리다리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마 미꾸라지가 한동안 제일 싸가지고 잘 썼던 것 같아. 요즘은 그거 쓰고 있어요. 사면 일단 에이펙스 엑시트랙 쓰고 있어. 디자이너부터 해고시켰으면. 요즘은 엑시트랙 쓰고 있어. 난 좋은데. 밑에 레벨 올라가면 김도님이 진화하실 거예요. 아니 아니. 제가 진화하진 않습니다. 형, 한 달 휴방 동안 자전거로 국토대장정 해보는 거야.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무슨 옷을 여캠보다 많이 벗고 갈아입어. 감사합니다. 환기시키려고 창문 열렸는데 방충망 너머에서 갓기들이 날 노려보고 있어. 방충망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갓기들 다 들어왔을 거 아니야. 아, 난양이님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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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은 갓기는 별로 없어. 아, 나냥이님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갓기가 아니라 모기. 와, 김도 레벨 5 학원도시 미사카 김도코. 아, 네, 아일리스님도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형이 원피스 네덜에서 원피스 1화부터 다시 본다. 내일 방송 전까지 다 보고 올게. 어라, 빨갑에서 흰갑으로 바뀌었네. 원피스 요새 재밌냐? 내가 가장 최근에 본 게 내가 어디까지 봤었지? 그 빅맘까지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 연재분 중에서는 빅맘 거 본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게 토트랜드가 그럴 거야. 김도가 아무리 근데 그때쯤에 내가 이제 나가 떨어진 이유가. 아, 가독성이 워낙에 망해가지고. 아, 이게 도대체 이게 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다가 나가 떨어졌던 것 같아. 형! 나 알바하는 PC방에 기적의 검을 하는 아저씨가 생겼어. 좀 신기하다. 아, 그래요? 평행우주의 평행이론 수없이 많은 김도. 아, 너무 무섭다. 아, 그렇다. 그래도 평행세계 뇌절 오지게 한 조조 7부는 재밌었어. 아, 재밌었지.
그러니까 사실 평행 우주라는 소재로 만들어도 이제 잘 만들고 재밌으면 돼. 근데 내가 이제 항상 믿는 이론이지만 재미 없으면 되절이. 파스타를 너무 많이 만들어버려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내 뱃속에 재밌게 만들면 되죠. 소리 안 나. 멀티버스에선 자동이 게이밍 슈트 입고 김도가 밀떡질 한다던데 사실인가요? 멀티버스에 나는 머리가 풍성하다. 열심히네 형도 오랜만에 링피트. 링키트. 형 한 달 휴방 동안 도보 확률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아마 못 보지 않을까. 근데 태준 방송에서 출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확실하진 않아. LV1 길바닥 서터리머, LV5 먹이업 서터리머, LV9 1999 나라는 신인. 요새 성원이원님 자주 봤더니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형 메탈기어라이징 했던 거 나오더라. 어, 요즘은 매기소를 못 사나? 스팀에서 내려간 거 같던데? 드래곤볼은 작년 1200억엔을 벌었고 원피스는 440억엔을 벌었다. 그래? 나라도 내절한다. 아, 지역제 안 걸렸다고. 늦었지만 닥스이 보고 왔습니다. 이블데드 드래그미투엘 오마주가 정말 좋았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모기가 각기라고? 그럼 피를 빠는 모기는 암컷이니까 매스 각기? 매스 각기? 김도 화이팅. 내일 이런 현장이 있어서 먼저 잘게. 안녕. 어, 고생하십니다. 화이팅. 자, 게임을 해볼까? 원피스를 최근에 처음 보기 시작해서 혹시 스포 있나요? 지금 나바론 끝났어요. 스포는 보지 마세요. 제가 그리고 스포도 하지 마. 스포는 안 듣고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것도 좋고. 야, 그때 가면 다 알게 돼. 결국. 나도 물론 스포를 거야. 당하긴 했는데 그때 가면 다 알게 돼. 어차피 뭐 원피스 정도면은 정말 금방금방 나오는 편이니까. 멀티버스의 조선세자가 흑인이고 사이버펑크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도 재밌으면 문제없다. 그러니까 재밌으면 돼. 얼음 좀 가지고 오자. 아, 잠깐만. 나 또 하나의 가설이 생각났어. 또 하나의 가설. 형이 저 삑삑이를 하는 순간 우리 집 개가 난리 났어. 살려줘. 우리 집은 고양이 마당이 있는데 매일 다른 고양이가 와서 점령해. 이미 점령당했구만. 영역이 된 거지. 우리 집에도 저 지렁이 낚시대 있는데 지렁이 뼈만 남았어요. 아, 저거 소모품이에요. 금방 소모돼. 새로 사줘야 돼. 형 다음 달이 2주년인데 우리 못 보는 거야. 아, 글쎄. 커비드님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가설. 자, 4번 가설 간다. 아, 네, 무에리님 2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4번 가설. 근데 휴방 전 언제 구독해야 손해를 덜 볼까? 휴방 내가 직전? 펑크의 실험에 과학 실험의 피해자. 형 롤 신챔 가오리 마이본. 형 취향 일거 같더라. 세 명이 융합된 실험체였던 것. 이런 걸 수도 있어. 솔직히 원피스 안 본 지 천만 년 됐고 그냥 빨리 뇌절 그만하고 완결이나 났으면 좋겠음. 아, 네, 저 벨벳스 봤어요. 아, 네, 이영희님 감사합니다. 김도가 40개월째 가설을 세우고 있다고 알리세요. 아, 네, 소라하네님 4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 지금 강력하게 미는 가설이 1번입니다. 형 이럴 거면 그냥 침착맨이랑 원피스 뇌절 방송 한번 해줘. 1번 가설 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놀라운 게 형이 하는 말이 가능한 게 지금 꼬라지 보면 불가능은 없어 이응. 이번 여름도 말달 같이 하느냐 에어컨 살 돈 없다고 전하세요. 화이팅 김두아 커비 가져다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 고양이는 인형 카샤카샤 같은 거 막 먹으라 하는데 커비는 안 그래? 우리 애 먹었어. 사실 이 일반 가설 A랑 뭐 비슷한 거죠 결국은. 형 갑자기 원피스에서 생각난 건데 헌터 X 헌터 다음 달부터 뭐 근데 이제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건지 모르겠다. 어? 진짜요? 드디어 세상이 망할 때가 됐나? 진짜? 이번엔 끝내나? 평행 세계 갈 줄 알면 전기톱맨 2부랑 원펀맨 오리지널 좀 갖다 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검은 수염이 검은 수염. 형 가설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이유는 형이 직접 마무리하자. 그 검은 수염이 한 정도면 껌도 아니잖아. 예. 어떻게 생겼지? 막 이렇게 생겼잖아. 물 떨어지길래 보니 물바지에 물 차더라. 물구멍 막힌 듯 망했어. 내 생각에는 이쯤에 얼굴이 있을 것 같아. 김도형이 지금까지 낸 루프물 플러스 평행 우주 플러스 가상현실 이쯤에 얼굴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네, 프리코네요. 그 하시라마 아 그 뭐지 원피스 그 나루토에 나오는 그 사람. 그래도 그처럼. 김도 정도면 논리 있게 추측하는 거다. 이쯤에 얼굴이 있을 것 같아. 성이호가 싸우고 야 이거 이제 부끄러워서 흰 수염 빨아먹을 때 이제 가린 거지. 이게 멀티버스 이 티치는 막 인술 쓰고 막 1100도로 휘핍 하는 거야? 야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통속의 악마의 열매가 아니라면 실시간으로 해적이 되고 있는 거라면 감사합니다. 형 그럼 검은 수염한테 닿으면 능력 무효화 되는 건 차원이 어떤 능력이야? 몰라. 몰라. 해군 본부 파시피스타 신형은 카이도 복제 인간이다의 한 표 이 정도는 돼야 칠무에 폐지하지. 나 참 만화 그려본 적도 없으면서 이상한 생각하긴. 닥터레진급 아니면 인정 못함. 그럼 김도님 저번에 마작할 때 김도님은 영혼이 두 개였던 건가요? 아, 자. 일단 이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진짜 이번 연도는 세상은 멸망하는 것 같아. 밀레니얼 리메이크 토가시 언제 시작? 진짜 토가시 언제 시작은 좀 충격적이다. 흰 수염이 권투만 배웠어도 원피스는 진즉에 끝났을 텐데. 이야 이 정도면 대바대에 나와도 되겠는 걸. 자 오늘은 자 뭐 하기 전에 잠깐 나 이 목이 좀 이거 참 안마 좀 안마 좀. 능력 무효화는 평행 세계의 능력자가 아닌 상대를 데려오는 거임. 안마. 좀 저기 안마 좀 해야겠어. 시간선이 쪼개졌다고? 능력 무효화는 평행 세계의 능력자가 아닌 상대를 데려오는 거임. 이제 제대로 될 거야. 뇌절 만화 특급 만화 얘기하는 사람도 뇌절함. 약간 안 건가? 사실 우리가 통속의 악마의 열매가 아니라면 실시간으로 약간 안 나온 건가? 있는 거라면 이게 멀티버스 이 티치는 막 인술 쓰고 막 이거 나온 거야? 아 그래?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도 김도 정도면 논리 있게 추측하는 거다. 병건이는 성이호가 싸움표 상위권임. 아니 그거 그냥 조조 7부 디포시잖아.
그 안마기 되게 야해 보여. 나만 그런 건가? 물음표. 형 오른쪽 밑에 레벨오는 뭐야? 형 물음표에 치는 건데. 야, 솔직히 좀 이거 보고 있으면 기분 이상해지긴 해. 어? 원납을 전부 혈통발의 능력죄다 쓰는 쌍봉이 되어버려서 이게 만화 3대장. 아 감사합니다. 형 가수도 2부 연재 중 1회. 아 그래요? 어. 금색의 가쉬벨이었나? 그래요. 옛날에 그거 누가 개드립 쳤는데 그 아동학대물이라고 개드립 쳤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정도둑님 감사합니다. 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뭔 소리야. 잠깐 이거 소리가 안 나오지? 이거 소리 잠깐만 이거 소리 안 나오네. 새로 고침. 형? 가능한 사람이었어? 뭐가 가능해? 아 이거 고장났다 이거 목소리. 뇌절 요약 티치는 미국의 대통령이고 디포시 열매를 먹은 스탠드 유저다. 아 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해. 뭐 원피스가 됐든 뭐가 됐든 원피스가 악마 열매 먹은 피치였다는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어. 단지 이제 작가가 하느냐 마느냐지. 작가가 하면은 하는 거고 이제 원피스 단행본 화형식이 시작되는 거지. 누군가 말했다. 사람들은 가능성을 찾는 동물이라고. 님들 가능 이런 게 가능하다니. 그걸 안 하는 게 작가의 능력이야. 어 이제 좀 살겠다. 이제 티치가 엔티티의 부름을 받으면 완성이다. 아 이게 그래도 쓸만해. 나름 쓸만해. 아, 이게 출력이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이거 혹시 사실 뇌절이 아니라 좋아. 김도 아저씨가 오다라는 떡밥 푼 거 아님? 형님 뇌절 더해주세요. 뇌절 재밌어요. 아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최소 150권짜리 화형식 우와. 지금 몇 권까지 나왔어? 그 현지 단행본 권수가 몇 권이지? 100권은 진지하게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몇 권째야? 모든 가능성이면 멀티버스에선 김도호이니 롤팀랭이나 김도삼이니 에펙 1승 편왕 볼 수 있나? 아 100권 넘은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렇구나. 원래 마지막 화를 조지는 게 명작의 조건이라고. 그거 불타라 팬에 나오는 명대사였나? 떡밥은 일단 던지고 보는 거다. 내가 모든 멀티버스 보고 왔는데 지금 오다가 형 방송 보고 계획한 거 다 뱀. 마왕 헤들러를 기억하십시오. 거유미 소녀 마왕이라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 아, 그 불타라 팬에 이제 만화 작가들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는 만화 항상 히트 치고 있는데 떡밥 어떻게 수습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 동료 작가가 너 그 많은 떡밥 어떻게 수습할 거야? 그러는데 그 작가가 뭐라 했냐면은 그딴 거 상관없다고. 일단 떡밥은 던지고 보는 거다. 다 지금 당장 조회수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 논리를 펼치는데 갑자기 그 작가 한 명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다 이게 맞는 거였어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편은 조지는 게 국룰이지 이러면서 막 되게 나 입시 칠 때 에이스 던킨 도넛 됐었는데 벌써 30대 중반 된 유. 던킨 도넛 먹고 싶다. 도넛스가 자주 먹으면 좀 맛없는데 가끔 먹으면 맛있지. 그것이 된마. 호에로 팬 다른 명장면은 꼭서 작가님의 최고의 희망 앞에 최고의 자산. 아, 난 된마라는 만화에서 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선빵 맞으면 그냥 뒤진다는 게 그 그런 철학은 마음에 들었어. 베스트 감사합니다.
나 원피스 샹크스 팔 잘리는 거 입으로 못 봤는데 샹크스 팔 다시 자랐나요? 몰라요. 아, 자 이제 해볼까? 초등학교 때 태권도장 갔다가 원피스 최신권 산 게 15권이었는데 벌써. 이제 좀 살 것 같네. 하지만 갑자기 닌자가 나타나 모두를 죽인다면. 닌자가 이마스. 헤이 헤이 렛츠고. 요즘 블리치는 만신 소리 듣더라. 아니 그 블리치 그 천계 혈전 때는 이제 레전드 소리 들었는데 그때 끝난 거 잘했다고 진짜 재평가 받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루토도 이제 재평가 받고 있지. 아 나루토 보루토 있지. 근데 뭐 보루토나 드래곤볼 슈퍼는 이제 원작이 아니지 않나요? 결국은 같은 작가가 아니잖아.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원작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나? 보루토나 그 슈퍼 같은 경우. 이타라펜 그거 자기가 상상한 결말 보고 싶다고 친구 몰래 대필한 것도 있잖아. 감사합니다.